네, 파쿠르는 이제 도시와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이제 맨손 맨몸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동 기술이자 훈련입니다.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영화 야마카시를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움직임 자체의 역동성에 제가 매료된 것 같아요. 자유로움, 제 자신 안에 심장이 살아있음을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스쿠르를 몰랐을 때는 좀? 네, 전혀 다른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도 막 한두 명밖에 없고 소심하고 집에 가서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운동도 되게 싫어했던 아이였는데 이 운동하면서 완전히 건강하게 바뀌었어요. 거의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학업이 다 끝나고 밤에 혼자 나와가지고 아무도 도시에 없을 때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훈련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라운드 레벨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맨땅 수준 레벨부터 2부터가 정식 코치예요.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레벨 2부터 있는데 저밖에 없어요, 아직은 한국에는. 글쎄요, 셀 수 없이 많네요. 같은 기술을 할지라도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그게 새로운 또 도전이 되거든요. 끊임없이 담 하나라도 계속 수십 번씩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셀 수 없어요. 오해 받은 에피소드 같아요. 예, 정말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벽을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가 밤이었거든요. 랜턴 불빛이 비춰지면서 막 누군가 대여섯 명이서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경찰서 뒤에 벽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도망은 가지 않고 상세히 이제 파쿠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예,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파쿠르에는 이제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로 분류는 되지 않고 자기 자가 훈련으로 셀프 디스플린으로 분류가 돼요. 네. 실제 파쿠르는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뛰놀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이제 처음부터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과장되면서 나오면서 함부로 이제 누구나 할 수 없고 약간 위험하고 익스트림한 그런 운동으로 소개되면서 그 인식을 깨는 데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